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려고 하나 봐. Call me when you're free. 한가할 때 전화해. Call me. 전화해. 언제? When you're free. 네가 한가할 때. Call me는 주절. When you are free는 종속절이야. 말이 어렵지. Call me는 주인공이야. 이 자체로 쓸 수가 있고 When you're free는 혼자 쓸 수 없겠지. 완전한 문장이 아니니까. 이런 걸 주절에 종속되어 있는 종속절이라고 해. 주절의 내용을 보충해주고 이때는 when이 종속 접속사지.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에는 뭐뭐 할 때 라는 뜻의 when, 뭐뭐 하기 전에 라는 뜻의 before, 뭐뭐 한 뒤에 라는 뜻의 after 등이 있어. after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? I brush my teeth after I eat dinner. 난 저녁을 먹은 후 양치를 해. 종속 접속사 before 또 써볼까? I eat dinner before I brush my teeth. 난 양치를 하기 전에 저녁을 먹어. 이렇게 after, before를 이용해서 같은 뜻을 다르게 말할 수 있지.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에는 무엇 때문에 라는 의미의 because가 있어. 종속 접속사에는 뭐뭐 하는 것이란 의미의 목적절을 이끄는 that도 있어. 이렇게 종속 접속사는 다 자기만의 뜻이 있다고. I took an umbrella before I came out. But I got wet because I lost the umbrella.